초청을 해서 우리 아들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초청을 해보자. 도시락 준비한 우산 그리고 우리 준비한 저희 우산은 다 세게 되겠고요. 마지막에 이제 소독열 갖고 야구는 소독열 귀한 아들을 잘 키워서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부터 2020년도 신인선수 부모님 초청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. 선수들 옆에 계신 부모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효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까지 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몸 잘 만들어서 일본은 안 되더라도 이번 스프링 캠프에 최대한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릴 때부터 저 야구 하는 거 계속 뒷바라지 해주시고 이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진짜 프로요. 여기에 있는 많은 코치님들, 감독님들, 그리고 선배,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경기들을 또 여러분들의 선수 생활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부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중학교 이후로 부모님이 저 훈련한 거 보신 적도 거의 없고 이렇게 제 운동하는 것도 오신 적 많이 없으셨는데 저도 운동장에서 뵙고 하니까 더 신기했고 같이 이런 행사도 하니까 재밌었어요. 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부모님 이렇게 초청하게 돼서 제가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거 이렇게 되고 두산베어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서 같이 부모님과 같이 들어서 너무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멘탈 코칭에 대해서 들어본 기회가 없었는데 멘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잘 알게 되었고 이제 정확하게 제 목표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오셔서 같이 뵙고 하니까 되게 새롭고 묘하기도 했고 다음에도 한번 이런 경험을 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
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그런 말들이 다 저한테 그냥 모든 말들이 다 와닿았던 것 같아요.